大家好，我们是Shen Blue。我是张信，我是钟炫，我是 Ron Ho， 我是 Min Ho。 어떤 이야기? 우선 종현 형은 저희 CN 블루에서 이렇게 둘째 형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고 또 음악적으로도 너무 잘 리드를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 형이고요. 정말 친절하고 약간 또 남자다운 면도 있어서 정말 좋은 형이에요. 감사합니다. 우선 용화 형은 아무래도 다방면으로 재능이 있고 리더로서 따라가기 참 멋있는 그런 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혁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닮고 싶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고요. 정말 그냥 뭐 외모적으로 좀 닮고 싶은 정도.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장난이고요. 민혁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깔끔하기도 깔끔하고 성격도 그만큼 깔끔해서 정말 닮고 싶은 동생이지만 정말 닮고 싶은 구석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닮고 싶고 그리고 또 민혁이 항상 동생이지만 형들 말 잘 들으면서 드럼 연습도 열심히 하고 말 드럼 얘기가 나오니까 말을 더 듣네요, 제가. 무슨 의미예요? 아니요, 장난이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바라만 봐도 뿌듯한 그런 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씨씨. 네. 네, 정신이는 저와 같은 동갑내기 친구로서 저희 갖고 싶은 구석이 하나. CN블루에서 가장 듬직한 또 친구로서 저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은 리듬 라인으로 재밌게 잘 지내고 있고요. 항상 팀의 분위기를 맡으면서 재밌게 해줘서 너무 고마운 친구예요. 씨씨. 감사합니다. 2011년에는 저희 앨범이 또 나올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각자 멤버들이 또 개인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영화나 뭐 다른 다방면에서 CN블루가 빛난다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대만에도 이렇게 찾아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민혁이부터 할게요. 나부터. 이 사진은 유치원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제가 이렇게 귀여운 적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아니지만 이때는 진짜 제가 많이 아끼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행을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너무 호탕하게 너무 잘 웃고 있어서 도대체 뭘 본 건가요? 그러니까 딴 데 보면서 너무 활짝 웃고 있었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이쁜 여자를 보고 중1이면 생각이 날 법한데요. 그렇죠. 저 때부터 관리를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쁜 여자를 보고 그랬었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낚시하는 곳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나는데 여기 들고 있는 구슬은 움직이면은 구슬 두 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거고. 근데 그걸로 지금 갖고 있었으면 정신이랑 머리를 한 대 때렸을 텐데. 장난이고요. 개구쟁이 같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항상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포즈를 잡고 그리고 뭐 어린 애들이 자주 하는 V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저 지금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하지만 그때부터 했고 이 스타일도 되게 좋았어요. 보세요. 네. 제가 톡톡이라고 하죠. 대만에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대만에 입국할 때 이런 스타일로 입고 왔거든요. 네, 안에 똑같네요. 네, 안에 받쳐 입고 위에 네 레이어드로 입었거든요. 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대만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사진은. 예, 이게 제 생일 때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를 한 건데 이때도 보시면은 또 자세를 잡고 있어요. 포즈를 딱 잡고 그리고 이 왼쪽 편을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왼쪽 편에 예쁜 유치원생 한 명 있었나 보네요. 정신이 같은. 정신이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나 봐요. 네, 너무. 근데 지금 똑같지 않아요, 저랑? 네, 똑같습니다. 네, 진짜 똑같아요. 네. 한 박이에요.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을 때요. 눈이 너무 크다고, 눈밖에 안 보인다고. 네. 저는 항상 그래서 그때 어릴 적 이때의 눈 크기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아기 때 눈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때랑 똑같아요. 네, 다음. 네. 어, 이때가 아마 3살, 4살 정도 됐을 때였는데 이 사진을 보고 회사분들이 전주 모르셨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솔직히 어릴 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네. 제가 개그구먼. 아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줌마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다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몹을 보신하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내복까 싶고. 요새도 종현이가 이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죠. 그쵸, 네. 다음 사진은 이게, 보시다시피, 저 3학년 때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 시절의 사진입니다. 한국인 같진 않지. 네, 이 당시에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너무 외국인처럼 생겨서 친구들이 혼혈이라면서 놀린 기억이 있거든요. 약간 힙합 가수 에미넴 같은. 아, 그러네요. 아, 네. You better. 예.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저 한국 사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마도 맞을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셨거든요. 아우, 똑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 이 사진은 일단 제 5살 때 저희 집에서 찍은 너무 귀엽네요. 제 사진인데요. 오른쪽이 저고 이 왼쪽에 있는 형. 분이 저희 2살 위 형 용화 형이랑 지금 동갑인데요. 네, 저희 가족이서 찍은 형은, 사진입니다. 형은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정신이는 약간 흑인 애기처럼 똘망똘망한 게 너무 귀엽네요. 네, 귀엽다. 정말 귀엽죠? 멋있고 생일인 것 같아요. 네, 이건 폭죽. 폭죽에 그 나오는 그 종인데. 제가 생일이 9월 15일인데 며칠 전에 또 9월 15일이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7살 때 제 사진입니다. 다리 때부터 키가 컸나 봐요. 네, 다리가 참 기네요. 그렇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집에 소파가 두 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5살 때는 분명히 곤색 소파였는데 7살 때는 오렌지 소파로 바뀝니다. 아, 2년 만에 소파를 바꾸셨군요. 네, 2년 만에. 돈 벌어 오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때 보너스를 받으셔서. 네. 이렇게 이정신의 유년 시절이 밝혀집니다. 씨에 씨. 밝혀집니다. 네, 다들 어릴 때 너무 귀엽네요. 작사 작곡을 하실 때 영감은 어디서 얻으세요? 곡을 쓸 때 영감은 영감.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까면서 얻는 것 같아요. 무리수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 실생활에서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실생활에 찾지 못할 경우, 좀 힘들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 그런 곳에서 영감을 많이 얻죠.